근데 옷이 뭐야? 이거 뭔 이벤트야 또? 어딜 봐야 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? 뭘 가려놨어요? 왜 불안감 조성을 해? 뭐야 이게? 네, 이번 여행 무더위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! 더위 극복을 위한 무더위 아이템을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. 무더위 아이템 저희가 준비한 거 보여드릴게요. 열어주세요. 뭐예요 이거? 반대 걸리면 죽는 거잖아 지금. 와 온열조끼 뭐야? 당연히 아이템은 게임을 통해서 각 세 가지씩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. 나 저거 저 패딩 입으면 죽는데 그냥. 나도 땀 많은데. 아니, 이 날씨에는 아, 근데 그래도 진짜 비 와서 다행이다. 아주 얼마나 우리 놀리려고 준비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땅을 치면서 아주 후회했을 거야 아주. 오늘 열이 쨍쨍 올랐어야 되는데 그지? 오늘 시원하긴 해. 무슨 게임을 합니까? 저거 아이템을. 네, 설명드릴게요. 요 물이 땀띠 물이에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도에서 11도 정도의 기온을 늘 유지하는데 누구나 그래서 이 물에 발을 담그면은 1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땀띠 물에서 가장 오래 버틴 순서대로 아이템을 3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와우! 1분을 못 버틴다고요, 이거를? 진짜요? 그렇게 차가워? 저희 도착했을 때 한 3분 정도는 버텼었어요. 그래요? 아니 몇 시간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죠? 괜찮아요? 날 세도 돼요? 네, 세셔도 돼요. 그런 거 어때?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행복한 거보다 우리도 걱정을 좀 해줘야지. 뭐 무슨 걱정? 아니 우리 제작진도 우리 같이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다섯 명이 전부 다 3분을 버티면 저희가 주는 아이템 3개 입고 다닌 거야 오늘. 그래, 오케이. 어때요? 오케이. 그리고 카메라 하나 붙어가지고 차에서 못 볼게. 홀? 5분. 싫고요. 아 왜? 아 우리도 싫어 그래. 싫고요래. 아 우리도 싫어. 야 되게 신박했어. 싫고요. 됐고요. 싫고요가 있었나 여태까지? 그렇게 담백하게 간다고?